자, 이제 총론. 이제 마지막 파트가 이제 어디로 들어가느냐. 쭉 기본서를 한번 봐주세요. 조세 채권과 일반 채권과의 관계. 52쪽. 52쪽. 자, 조세도 채권이죠? 일반 채권과의 관계는 항상 뭐다? 세금이 우선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딱 세법은 이것만 알면 돼. 자, 갑돌이, 부동산이. 갑돌이 거예요. 자, 세금을 체납하면은 공매 처분이 들어가죠? 그리고 일반 채무를 안 갚으면 경매 처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공경매. 그래서 딱 이 부동산에 이미 뭐가 저당권이 설정 등기가 돼 있어. 저당권이 먼저 들어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저당권, 전세권 이런 애를 우리는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피담보 채권. 부동산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저당권 설정 등기가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그럼 세금을 안 내면 뭐가 들어가? 이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가지? 압류가 들어가서 공매 처분합니다. 그럼 이제 뭐가 결정되나요? 매각 대금. 예를 들어서 20억. 매각 대금이 20억으로 결정됐다고요. 그럼 채권자들은 20억을 배당받죠? 막 줄 세워서 받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 순위대로 배당을 받는다고요. 순서. 그럼 우리는 압류에서 매각 대금까지 소요된 비용을 뭐라 그런다? 소요된 비용을 체납 처분비라 그래. 세금을 연체한 거를 뭐라 그래? 납부를 연체하면 압류가 들어가서 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비용이 들어가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소요된 비용을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체납처분비다. 그래서 체납처분비는 영순입니다. 모든 채권에 저 경합을 벌였을 때는 영순위가 되는 거야. 즉 강제집행비용이죠? 이게 체납처분비는 강제집행비용이야. 이거는 영순위다. 무조건 우선 배당을 받는 거예요. 강제 집행 비용을 얘기해요. 공매 당하면 뭐다? 공매 집행 비용이 들어가죠? 경매 당하면 경매 집행 비용이 들어간다. 이 얘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천압 처분비. 이거는 20억 있으면 영순이에요. 무조건 이 얘를 먼저 배당하고 나머지를 나눠 갖는다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용어를 알아야 될 게 뭐냐. 조세 채권과 피담보된 채권이 뭐다? 경합을 벌인다. 세법은 이것만 알면 돼. 경합을 벌이잖아요. 그러면 순서를 정해야 돼. 그럼 용어를 알아야 돼요. 조세 채권은 어떤 용어를 쓴다? 법정 기일.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일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입니다. 그 다음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은 뭐다? 고지서 발송일.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은 고지서 발송일. 이 예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다. 자, 책을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에 나와 있나요? 법정기일. 몇 페이지? 자, 53페이지 꼭대기. 1번. 법정기일 전에. 법정기일 전에. 그럼 법정기일 나와 있죠? 법정기일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법정기일 전에
뭐가 와 있다는 거야? 저당권 설정 등기가 먼저 와 있어. 그럼 포인트는 뭐다? 전에. 그러면 뭐가 우선 배당받는다? 저당권이 우선합니다. 빠른 거. 저당권이 우선 배당을 받는다고요. 근데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이 와 있다면 뭐를 먼저 배당받아요? 조세, 채권이 결국 둘 중 빠른 거다.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먼저 돼 있으면 저당권을 배당받고 조세 채권은 후순위로 바뀌어요. 근데 법정기일 후에 신고일 후에 고지서 발송일 후에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조세가 빠르죠? 조세 채권이 우선 배당받습니다. 됐어요? 자, 근데 시험은 항상 전이야. 그러면 저당권 즉 피담보 채권이 우선 배당받죠? 그럼 세금은 후순위가 되잖아. 그럼 국가나 지자체는 세금을 걷어야 경비로 사용하죠? 그래서 법은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어떤 세금?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저당권보다 항상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 우선하는 거야, 우선해. 우선한다. 그래서 재산에 부과된 조세를 우리는 타법에서 뭐라 그런다? 당해세.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 그래서 2번에 별 딱 붙여요. 그 재산에 대해 부과된 조세 세 글자로 줄여서 당해세예요. 당해세와 그리고 연체이자가 가산금이죠. 가산금은 저당권 등의 설정 시기와 관계없이 항상 피담보된 채권보다 우선 징수한다. 그러나 0순위는 뭐다? 체납처분비. 항상 체납처분비는 제일 위에 와 있는 거예요. 강제집행비용. 자, 그럼 우리는 피담보된 채권보다 우선 나는 조세를 알아야지. 그래서 국세는 뭐가 있다? 종부세, 미출국고.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가산금. 가산금은 연체이자예요. 그 다음 지방세는 뭐가 있다? 재산세. 그리고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취득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면 안 돼요. 재산세. 그리고 특정 부동산을 고쳐야지. 뭘로 용어가 바뀌었다?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그래서 재산세와 관련된 세금이죠. 재산세는 본세, 지방교육세는 부가세,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변기세. 그리고 가산금, 연체이자는 마지막이에요. 자, 참고 나왔네. 법정기일. 법정기일 나와있죠? 신고 납부하는 세목은 신고일이고 참고해.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은 뭐다? 고지서 발송일이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재산에 부과된 세금. 본세가 뭐가 있다? 재산세. 그리고 종부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죠? 엔드 지방교육세. 엔드 뭐다? 지역자원시설세. 딱 세 가지에 출제되는 거는 자동차세 이런 거는 출제 제외라고요. 참고로. 그리고 종부세. 그리고 뭐가 있다? 상속세, 증여세도 재산에 대해 부과한 거지.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는 출제 제외. 그럼 몇 가지만 알면 돼? 본세 두 개에다가 따라다니는 지방교육세, 병기하는 지역자원시설 네 개가 답이야. 네 가지. 자동차세나 상속세, 증여세도 재산에 부과된 조세지만 출제 안 돼요. 그럼 결국 이 세금은 뭐다? 정부가 결정해서 때가 되면 우리들에게 고지서를 보내주잖아. 이 네 가지는 공통이
때가 되면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를 보내는 세금 아니에요. 그럼 뭐가 안 들어가 여기? 세 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는 이거는 뭐다? 신고하는 세금은 뭐다? 설정 순서에 따라 우선 배당을 받습니다. 신고하는 세금은 무조건이 아니라 비교해서 빠른 걸로 배당받아요. 설정 순서가 빠른 걸로. 그럼 왜 이해는 항상 우선할까요? 공익상 이유로. 이거 봐.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먼저 있으면 저당권을 배당받죠? 조세는 못 받을 수도 있잖아. 그럼 공익상 이유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재산에 부과된 세금.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다? 이 세금은 설정자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딱 재산이 있죠? 매년 재산세 고지서 보내. 매년 종부세 보내. 알아들었나요? 재산세 보낼 때 둘 다 같이 보내줘요. 이것도 그건 예측이 가능해. 그럼 머리 좋은 분들은 고지서 발송일 전에 먼저 설정을 해버린다고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세금이 항상 후순위가 되더라. 그래서 예측이 가능해. 그러나 신고하는 세금은 예측이 불가능해요.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잖아.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나 이에는 무조건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선하는 조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이 답이고 우선하지 아니하는 조세를 찾아라 그러면 세 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가 답이라고요. 신고하는 거. 여기가 기본 강의예요. 참고. 잠깐 넘어가요. 3번. 어렵게 나왔을 때. 조세관 우선순위. 자, 조세채권과 우선순위의 조세채권. 조세채권과 우선순위. 조세는 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 부동산이 경매가 들어갑니다. 경매가 들어가요. 그럼 세무소나 지자체는 경매에 참가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A란 세무소는 이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놓은 거예요. 또는 지자체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다고요. 예를 들어서 근저당 설정하겠죠? 세금 뜯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B라는 세무소는 뭐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안 해놓은 거야. 즉 압류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B라는 세무소는 뭐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놓고 B라는 세무소는 뭐다? 설정 등기를 안 하고 압류가 들어갔어. 그럼 매각 대금이 20억이 이렇게 나왔죠? 나왔잖아. 그럼 나오면 우선순위는 뭐다? 이게 우선순위야. 그럼 압류만 들어간 거는 후순위로 밀려. 그리고 압류도 안 걸어. 딱 보니까 이거 매각대금이 결정됐네. 그래서 압류도 안 걸어놔. 이거를 내 세금 달라고 뭐 한다? 교부 청구합니다. 그래서 조세채권도 순위가 세 개예요. 그럼 이거 설정등기가 1순위. 그다음 압류된 게 2순위. 그리고 압류도 안 걸고 내 세금 달라고 청구하는 게 3순위야. 순서만 알면 돼. 그래서 3번 딱 해서 가운데만 별 붙여. 가운데 네모 조세채권관 우선순위. 가운데 네모 납세 담보된 조세. 이거 뭐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들어가는 거요. 네모 이거를 얘기하는 거요. 2순위는 뭐다? 압류 들어간 거. 3순위는 압류도 안 들어간 거. 내 세금 달라 교부 청구하는 거. 우선순위. 우선순위는 뭐다? 담보. 납세 담보죠? 담보물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놓은 거예요. 납세 포인트는 뭐다? 담보야. 담보.
그 다음 2번은 뭐다? 압류만 들어간 거. 3번은 1번, 2번도 아니고 그냥 내 세금 달라. 교부 청구하는 거. 순서 뭐가 1순위다? 담보된 조세. 저당권 설정 등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 대표 예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굉장히 어렵게 출제된 거네요. 대표 예제 오른쪽 같이 풀죠.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과의 관계란 설명으로 틀린 거다. 1. 납세담보물 매각시. 매각시. 매각해서 얼마 받은 거야? 20억. 그래서 압류와 관계되는 조세채권. 압류와 관계되는 조세채권이 있고 또 뭐가 있다?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이거 담보는 뭐다? 저당권 설정 등기가 들어갔지? 들어갔잖아. 그럼 압류는 담보보다는 우선하지 못합니다. 2순위에요. 압류를 물어보잖아. 담보가 1순위라고요. 우선한다가 아니라 뭐다? 우선하지 아니한다. 담보가 1순위에요. 자, 그 다음 2번. 자, 매각대금 배분 시 포인트는 뭐다?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당의 세죠? 무조건 전세권보다 우선한다. 그래도 종부세 전세권이잖아. 뭐가 우선한다? 전세권보다 우선한다. 즉 종부세가 우선한다는 뜻이에요. 포인트가 뭐다? 종부세 전세권. 자, 그 다음 3번은 취득세네. 자, 취득세. 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자, 그 봐. 취득세. 취득세는 신고일이 법정기일이지? 여기 봐. 취득세는 신고하는 세금이잖아. 신고일 전에 전세권에 와 있는 거야. 포인트가 뭐다? 제출한 날. 신고일이에요. 전에 뭐가 와 있다? 저당권. 그럼 뭐가 우선한다? 저당권이. 그럼 저당권이 우선한다는 뜻은 뭐다? 취득세에 우선한다. 그 뜻이에요. 자, 강제집행. 강제집행 비용은 무조건 영순이죠? 국세든 지방세든 우선한다. 강제집행. 이거를 뭐라 그래요? 체납처분비. 강제집행 비용은 국세든 지방세든 우선한다. 자, 그 다음 5번은 뭐를 물어봐? 재산세. 재산세잖아. 재산세와 뭐랑 비교한다? 저당권. 그럼 재산세는 당해세지? 무조건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아, 재산세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2번은 뭐다? 동그라미 2번은 종부세와 전세권. 뭐가 우선한다? 종부세가. 그 다음 취득세와 저당권. 전이잖아. 전이니까 저당권이 우선한다. C번은 통과. 그 다음 5번은 재산세와 저당권은 무조건 우선한다. 답이 몇 번이에요? 1번. 1번이네. 자, 프린트로 간략하게 한번 정리하자고요. 자, 뒷면. 이 페이지 뒷면 꼭대기. 꼭대기 보유 관련 두 개죠? 꼭대기. 자, 재산에 부과된 조세잖아, 두 가지는. 꼭대기 찾았어요? 그럼 피담. 아이고, 뒷면도 못 찾아. 이 페이지를 1페이지 펴놓고 쟁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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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이 페이지 뒷면은 이 페이지예요. 꼭대기 항상 우선 변제 받지? 두 개. 그다음 밑에 동그라미 쳐야지. 재산세 아래. 재산세 아래 뭐다? 지방교육세 20% 이거. 요것도 우선 배당 받아요. 지방교육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위든 밑에든 하나 더 적어. 지역자원시설세 변기세. 지방교육세 밑에 적을 칸 있잖아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세 글자로 뭐다? 병기세. 그래서 딱 네 개만 알면 돼요. 재산세, 지방교육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뭐다? 종합부동산세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재산에 부과된 조세. 세 글자로 뭐다? 당해세. 당의 재산에 부과된 세금. 그리고 부동산 관련 조세 위에 적어요. 조세 채권관 우선순위. 자, 모르면 책 보고 적어요. 54쪽. 54쪽. 조세 채권관 우선순위. 1순위는 뭐다? 납세 담보. 담보의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거요. 54쪽 가운데. 2순위는 압류. 3순위는 압류도 안 된 거는 교부 청구. 이렇게 순위가. 재산세 종부세 위에 적으면 1순위는 뭐라고? 담보. 2순위는 압류. 3순위는 교부 청구. 꼭대기 적어야지. 재산세 종부세 꼭대기. 아무데나 적어도 돼요. 아, 조세 채권관 우선순위. 책 보고 적으면 되잖아요. 천천히 적으세요. 1순위가 뭐라고? 담보. 2순위가 압류. 3순위가 교부청구. 이렇게. 책 보고 적으세요. 모르면은. 자, 여기까지 합니다. 이제 1, 2월 달에 안 배운 거 하나씩 하나씩 추가되죠? 앞으로 계속 이제 3, 4월도 추가됩니다. 이제. 자, 지금부터 이제 취득세로 들어가네요. 자, 여러분들 기본서. 취득세로 들어가요. 자, 지방세 중 취득세. 76페이지. 자, 세 문제 평균 취득세예요. 자, 그럼 변천사 마지막으로 2010년 12월 말까지는 소유권 취득. 취득세 따로, 뭐 따로 냈다? 등록세 따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01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합쳐서 뭐를 납부한다? 취득세 납부. 이렇게. 기초잖아요. 옛날에 취득세는 몇 프로야? 표준이 2%. 등록세는 원인에 따라. 그래서 합쳐서 취득세를 납부한다. 그래서 영수증 챙겨서 등기 접수하죠. 그럼 우리는 취득세 납부까지 배우는 거예요. 아까 신축하면 몇 프로야? 원시 취득이잖아. 2.0.8. 취득세 따로따로 했죠? 그럼 합쳐서 등기를 안 하더라도 몇 프로를 납부해야 돼? 2.8. 이렇게. 자, 취득세 개요. 그래서 까만 거 나왔다. 종전의 취득세와 종전의 등록세를 통합했어요. 언제부터? 11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는 조세다. 자, 그 다음 취득세의 특징. 자, 배웠잖아. 1번. 언제 성립한다? 취득할 때 성립한다. 그리고 2번은, 자, 취득세는 뭐다? 소유권 취득과 소유권 등기를 합쳐서 납세지는 주소지가 아니라 어디라고 한다? 소재지. 누가 걷어간다? 힘센 자, 특광도. 특광도요, 특광도. 힘센 자가 걷어간다? 어디? 소재지. 왜 소재지야? 그래야 소재지 지자체에서 경비로 사용하죠? 네,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잘 구입하네요. 아, 우리 동네는 우리 집 사람 어제 2시간 줄 서 갖고 못 사왔어. 막 성질을 내더라고. 오늘 또 가더라고요. 아침부터. 샀는지 참 궁금하네요. 전화 걸어볼 수도 없고. 근데 저는 다 존대요.
우리가 6위잖아 국가 그치? 좀 마스크라도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마스크도 약국은 비싸요. 그거 막 5천원 막 4천원 6천원 안 돼요. 그럼 4인 가족이요. 한 달 몇십만원 들어가잖아요. 그죠?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어느 그러니까 지자체장을 잘 만나야 돼. 어느 지자체장은 세금으로 무료를 줘. 아파트에서 경비가 나눠져. 또는 반장, 통장, 월급 받잖아, 통장. 30만원 받잖아. 일을 해야지. 동네 나눠줘. 아주 주민들이 좋아해요. 그런 지자체도 있어요. 그런 동네 살아야 돼. 좀 뉴스 보고 살아야죠. 알아도 거기 이사 가려고 그런 데 이사 가면 집값이 안 올라. 자,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까만 것만 해요. 자진 신고 납부한다. 됐어요?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4번은 거래 단계에서 과세함으로 거래세. 그럼 이전 받았으니까 유통세. 유통세란 용어를 써요. 이전 받았으니까 유통세. 그리고 5번 취득세는 취득이란 법률 행위에 대해서 과세함으로 취득세를 뭐라 그런다? 행위세라 그런다. 그리고 취득세는 6번 세율은 무슨 세율만 쓴다? 차등 비례세율. 이유는 물세니까. 사람을 안 따져요. 물건의 일정한 비율을 곱하는 비례세율. 원인에 따라 다르게 곱하죠? 그래서 취득세는 뭐다? 물세. 사람을 안 따져. 물건에 일정하게 곱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오른쪽. 자, 오른쪽. 취득세 부과 근거는 뭐라 그랬어요? 담세력이다. 취득세는 담세력이 있기 때문에 부담한다. 담세력이 뭐다? 세금 부담 능력으로 보겠다. 취득했다는 그 자체는 세금 낼 능력이 있다. 이렇게 능력을 보고 과세하는 것을 뭐라고 적었어요? 응능과세. 응능세. 취득세 부과근거는 담세력이에요. 취득했다는 그 자체는 세금 부담 능력을 보겠다. 이렇게 능력을 보고 과세하는 것을 응능과세. 그 다음 9번 취득세는 무슨 제도가 있다? 면세점. 그럼 일정 금액 이하는 얼마 이하라고 배웠다? 50만원 이하. 그리고 모든 세금의 기본입니다. 등록면허세 빼고. 공부와 사실이 다를 때 항상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지 사실상 연황에 따라. 공부상 하면 틀려요. 자, 이렇게 해서 설명했고요. 자, 넘어가죠. 요즘 애들 학교 안 가죠, 그죠? 참 좋아, 애들, 그죠? 학교도 한 앞으로 한 3개월 동안 안 보냈으면 좋겠어. 집에서 운동하고 건강해지잖아. 좀 놀게 만들어, 애들. 얼마나 좋아. 애들이랑 대화도 되고, 그죠? 아, 애들 키우기 얼마, 나 오늘 엘리베이터 타고 오는데요. 딱 물어봐서 살짝 몇 개월 했으니까 13개월 됐대. 유모차 딱 끌고 내려오는데 애가 너무 얌전한 거야. 딱 그 유모차 앞에 스마트폰이 딱 설치되어 있는 거야. 그거를 찍으면서 그냥 한 살짜리가. 우리 애들은 중학교 때 사준 것 같아. 밑에 얼마나 좋아. 그것만 주면 가만히 있어요. 그것 빼면 승질내요. 한 살짜리도 찡찡거리면서. 그래서 초등학교도 학교 안 가고 다 안 가잖아. 얼마나 좋아. 운동도 하고 그죠? 눈빛이 아니네. 자, 78쪽. 자, 취득세 무엇을 과세 대상으로 할 건가? 열거된 거죠? 몇 개? 14개. 14개라고 배웠어요. 박스만 알면 되잖아.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건축물. 건축물은 몇 개를 얘기한다? 3개. 건축법상 건축물과
그 다음 토지 지하 또는 그래서 부동산.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건축물. 그래서 세법에서 건축물은 몇 가지를 얘기한다? 세 개. 자, 그 다음 2번. 2번은 뭐다? 부동산에 준하는 거. 박스하고 있어요, 지금. 준부동산. 몇 개? 다섯 개. 다섯 개. 회사에서 만드는 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임목. 그 다음 각종 권리. 각종 권리.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여덟 개. 자, 고등어가 아니라 광어. 광어는 양식장이죠? 양식업권이 신설됐어요. 양식업권. 양식장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회원권의 종류가 뭐다? 다섯 개. 골, 콘, 종, 승, 요. 거기 뭐를 적어야 돼요? 광어 옆에 양식업권 신설된 거예요. 박스. 광업권, 어업권 옆에. 광업권이 뭐다?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어업권은 어장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양식장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양식업권. 그 다음 골, 콘, 이거 회원제죠. 그죠? 종승료. 열거된 거. 임차권 있다 없다? 임차권 없어요. 저당권 없다. 분양권 없다. 소유권으로서 열거된 게 14개라고요. 14개를 몇 개로 줄였다? 3개로. 3개로 줄였어요. 부동산. 2번 준하는 것. 준부동산. 3번, 4번을 묶어서 무슨 권리다? 각종 권리. 그럼 토지는 항상 세법은 까만 거. 무슨 토지? 사실상 토지를 말하고. 자, 오른쪽. 건축물은 몇 개를 얘기한다? 세 개. 꼭대기 세 개.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 1번. 지붕은 필수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2에 딸린 시설물. 그럼 2번은 뭐다?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이거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독립된 시설물. 이 애들은 특징이 뭐다? 지붕이 없어. 지붕이 없더라도 열거된 거는 건축물에 들어간다. 그래서 박스에 1번만 알면 된다고 그랬죠? 레저 시설, 수영장. 지붕이 없는 것도 있잖아. 야외 수영장은. 그 다음 스케이트장도 지붕이 없어요. 야외에. 그리고 골프 연습장. 지붕이 없죠? 단 골프 연습장은 다 되는 게 아니라 몇 타석 이상? 20타석 이상. 다 등등등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요. 자, 넘기면 이제 뭐가 나와? 딸린 시설물.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승강기. 넘기면 딸린 시설물. 학원 올라올 때 뭐 타고 올라와요? 엘리베이터. 보면서 뭐 생각해? 건물과 함께 취득세 냈구나. 매년 재산세도 납부하는구나. 이거 생각하면서 올라오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런 생각이 안 난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부착된 금고. 은행 가잖아. 은행 가면 부착된 금고를 보면서 뭐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뭐? 건물과 함께 취득세 납부했구나. 매년 재산세도 납부하는구나. 열거된 거 암기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뭐야? 열거된 거 14개죠? 그래서 항상 무슨 취득? 원시 취득과 이전 받아서 취득하는 거를 승계 취득이죠? 그래서 이 토지 건축물은 지자체 재원을 조달을 위해서 둘 다 과세를 해요. 나머지는 원시는 과세를 안 합니다. 무슨 취득일 때? 승계 취득일 때만 과세합니다. 토지 건축물은 둘 다 과세한다고요. 최초의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그럼 나머지는 원시는 과세 안 해요. 승계만 과세한다고요. 자, 예를 들어서
차량을 자동차 회사에서 제조하지? 그럼 회사는 원시는 과세 안 해요. 우리가 승계 취득했을 때만 과세한다. 그래서 취득세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토지 건축물은 둘 다 과세. 자, 세종에서 아파트를 분양하지? 그럼 분양받으면 취득세 내야 된다. 우리는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 뭐? 우리는 승계 취득이지. 건설회사가 원시지. 그럼 건설회사도 보존등기 들어가야 돼요. 취득세를 내고 우리도 또 내는 거야.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는 원시는 과세 안 해요. 승계만 과세한다. 예를 들어서 회원권을 발행한 회사는 취득세가 없어. 이전 받았을 때만 과세한다고요. 자, 한 장짜리로 정리하죠. 1페이지 앞면 취득세 나왔네. 취득세 나왔네. 자, 누가 납세지는 누구다? 아, 과세권자는 특광도. 그리고 납세지는 소재지. 소재지. 뒤에 거는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과세 대상과 똑같은 용어는 뭐다? 과세 물건, 과세 객체. 열거주의죠? 열거주의잖아. 열거된 게 몇 개? 14개. 딱 적어요. 14개. 14개 딱 적어요. 그래서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 등 14개. 자,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 건축물은 몇 개다? 3개. 책에 나와 있죠? 3개? 이거 다 뭐라 그래? 이거. 합쳐서 건축물. 아, 3개 설명했잖아요. 그 다음 차량, 기계 장비, 선박하고 임목을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준부동산 다섯 개.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회원권 이거를 합쳐서 여덟 개를 뭐라 그런다? 각종 권리 이렇게.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회원권 각종 권리 가운데 원시는 X, 승계만 과세예요. 뭐 빼고 하는 얘기다? 부동산 빼고 하는 얘기예요. 부동산은 둘 다 과세. 나머지는 원시는 X, 승계만 과세한다고요. 정리됐어요? 14개. 임차권, 저당권, 분양권 없어요. 이런 거 소유권이 아니므로 딱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세 번째 배우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기본서로. 기본서로 넘어가서 85쪽. 취득의 구분. 이거 박스, 별 딱 붙여야 돼요.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84쪽. 취득의 구분. 84쪽. 제일 아래. 자, 취득은 크게. 취득의 구분. 자, 오른쪽 박스. 사실상 취득과 뭘로 구분한다? 간접 취득. 무슨 취득이라고도 얘기한다. 의제 취득. 그럼 사실상 취득이 뭐다? 사실상 취득은 뭐를?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를 무슨 세율로 과세한다? 표준세율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은 뭐를 안 따진다? 등기등록을 안 따진다. 허가 여부를 안 따진다. 사실상 취득하면 합쳐서 뭐를 납부한다? 취득세 납부. 이게 표준세율이에요. 등기를 안 하더라도. 용어 정리됐죠? 자, 그 다음 밑에는 뭐다? 이거는 밑에는 소유권이 아니야. 소유권은 위에예요. 소유권이 아니야. 그래서 소유권을 어떻게 한다? 변경합니다. 변경해서 뭐가 증가된 거야? 가치가 증가됐으므로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본다. 위에는 소유권 취득이죠. 취득세 납부했잖아. 그럼 이거를 변경 등을 통해서 가치가 된 거는 취득이 아니잖아요. 취득으로 본다. 자, 오른쪽 꼭대기. 그럼 이제 사실상 취득은 뭘로 나눈다? 이전 받아서 취득하면 승계. 그럼 무슨 등기가 들어간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들어가지? 취득세 납부하고 들어가라 이거지. 자, 그 다음 원시 취득. 원시 취득이죠? 이거는 소유권 무슨 등기가 들어간다? 보존 등기가 들어가므로 취득세 납부하고 들어가라 이거지. 그리고 승계는 다시 대가를 주고 취득하면 뭐라 그래요? 유상. 대가 없이 취득하면 무상. 이렇게 나눠요. 그럼 취득의 종류는 몇 가지다? 네 개. 유상 승계 취득, 무상 승계 취득, 원시 취득, 간주 취득, 이렇게 네 가지다. 그럼 네 가지에 따라 각 법요건이 다르다고요. 취득의 종류는 네 가지요. 그럼 대가를 주면 유상이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매매는 사고 파는 거지? 금전 주고. 교환은 왜 유상이야? 물건 주고. 현물 출자는 주식 주고. 대가가 다 있는 거예요. 매매는 금전 주고. 교환은 물건 주고. 현물 출자는 주식 주고.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출자했잖아. 지금 이런 거를 설명하면 대한민국 수강생이 승질내요. 현물 출자. 현물 출자는 누구 입장이에요? 법인 입장. 법인이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받았잖아. 그럼 법인 명의로 등기 칠 때 취득세 납부. 그 다음 무상은 상속증여 기부. 무상이에요. 대가가 없다. 대가가 없잖아. 자, 그 다음 원시는 뭐를 얘기한다? 토지는 공유, 수면, 매립 간척. 원시잖아. 85쪽. 그 다음 건축물은 신재축. 자, 선박은 처음, 건조가 뭐예요? 선박회사에서 배를 처음으로 만드는 거야. 그리고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는 뭐다? 제조조립. 처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시호취득은 필요. 광업권, 어업권은 처음이 뭐다? 출원. 광업권, 어업권. 또 하나 뭐가 들어가야 돼? 원래는 양식업권. 출원받아야 돼요. 최초로 출원받아야 된다. 서류를 제출해서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출원, 최초. 최초 허가를 받는 게 출원이야. 자, 다음 간주, 별 딱 붙이고. 간주 취득은 몇 가지가 있다? 네 개. 네 개만 알면 돼. 자, 토지를 뭐 했다? 지목, 변경했잖아. 이거는 소유권이 아니죠. 변경에서 뭐가 증가됐다? 가액 증가는 취득으로 본다. 그 다음 건축물을 뭐 했다? 개수. 개수가 뭐예요? 건축법상 대수선과 시설물 일종 이상을 수선 설치하는 거지. 그럼 이게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리모델링.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건물 가치가 올라가지. 그래서 가액 증가는 소유권이 아니잖아. 취득으로 보겠다. 그 다음 차량 등은 뭐라 그런다? 종류 변경. 뭐 하면? 가액 증가. 그럼 세 가지의 공통은 뭐다? 가액 증가, 가액 증가. 뒤로 읽으면 뭐다? 증가한 가액, 증가한 가액은 소유권이 아니지만 뭘로 보겠다? 취득으로 보겠다. 자, 그 다음 밑에 뭐가 나와 있나요? 과점주주. 자, 과점주주는 뭐를 취득해서? 주식. 자, 주식은 여기 봐요. 주식은 과세할 대상이 아니죠? 주식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주주가 되면?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이 몇 프로 초과다? 50% 초과에 초과. 어떤 회사 주식을 취득해야 돼? 비상장 주식. 빚자가 꼭 붙어야 돼요. 그래서 상장 주식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50%
10%가 초과되면 이 회사를 뭐한다? 지배한다 그랬죠? 이 회사를 지배하잖아. 관리, 처분, 운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지배하지 말아라. 세법상 불이익을 준다. 근데 설립시는 뭐라고 나왔어? 제외. 과세 안 해요. 이거 가장 많이 출제된 겁니다. 설립시는 제외. 옆에 적어 놓으라고요. 자, 설립시 뭐가 됐어? 설립시 과점주주. 그럼 여기 봐. 설립시 과점주주 돈으로 뭐를 취득했어? 부동산 등을 취득했잖아. 알아들었나요? 설립시 과점주주 돈으로 부동산 취득했잖아. 그럼 부동산 취득하면 법인 명의로 등기쳐야지. 법인만 과세. 과점주주는 이중과세니까 과세를 안 합니다. 자, 설립시 과점주주 돈으로 14개를 취득했잖아. 그럼 누구만 취득세를 낸다? 법인만. 법인 명의로 취득했다. 과점주주에게 과세하면 이중과세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설립하라. 투자 유치를 위해서 과세를 안 하겠다. 설립시 과점주주에게 과세하면 설립을 망설이겠죠? 그래서 비상장 회사, 주로 중소기업 주식, 주로 벤처기업 주식이에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 비상장 회사를 많이 설립하라. 누구에게만 취득세를 과세한다? 법인. 설립시. 그럼 납세할 의무는 언제부터 존재한다? 설립일 이후부터. 자, 그럼 잘 들어요. 이거 소유권이죠. 이쪽은 무슨 세율로 세금을 과세한다? 표준세율이 뭐다?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이쪽은 절대 표준세율 하면 안 돼요. 옛날에 2%. 2%를 여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이렇게. 옛날에 취득세 2%잖아. 이렇게. 2%. 2%를 여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중과 기준세율. 왜 등기는 과세 안 해? 소유권이 아니니까. 그럼 지목, 변경 등기하면 소유권이 아니지?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무슨 세금을 내? 등록면허세를. 그 주식은 2%만 내. 등기 대상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쪽을 물어볼 때는 표준세율. 이쪽을 물어볼 때는 2%. 옛날에 취득세 2%. 그래서 지금부터 2%를 여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중과 기준세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잠시 좀 쉬었다 할까요? 한 장짜리 봐. 치면 안 돼. 한 장짜리. 정리하고 쉬어야지. 안면. 자, 나왔잖아요. 꼭대기 취득세, 취득의 구분. 네 가지가 나와 있죠? 유상, 무상, 원시, 간주. 간주, 개수, 지목, 과점주주. 그래서 취득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네 개. 유상, 무상, 원시, 간주. 일단은 제목만 적어놨어요. 그럼 1번, 2번, 3번은 무슨 세율로 과세한다? 표준세율로. 간주는 몇 프로만 과세한다? 2%만. 그것만 적어놓으면 되지. 1번, 2번, 3번은 표준세율. 취득등기를 합쳐서. 간주취득은 소유권이 아니므로 몇 프로? 2%만. 잠시 쉬었다 해요.